애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동아맨세점 보수파의 발상지를 찾아서 모여주신 애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당장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은 분하고 원통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니면은 무엇이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망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공산화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늦춰져 있었고,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파가 살아있음을 알고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당군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때는 탄핵 무효를 외치기 위해서 모였고, 대선 영국에서는 우리 우파가 다시 대권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목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는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대들보부터 하나하나 빼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빼빠지게 이 나라를 건설해서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손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공산화 길을 가고 있는 종북 주사파에게 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말도 못할 각성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정말 세계 12 경제대국을 만들고 모든 세계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무너질까 모든 우방국들이 걱정하는 이 지경이 됐습니까? 정말 우리는 국민각성에 이어서 설마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설마 하다가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 적화되거나 공산화되지 않을 거라고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적이지만 적에게도 우린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옮깁시다. 그리하여 자기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썩은 정치권을 우리 입으로 계획해 나갑시다. 종북 좌파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이비 언론들을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문도 보지 않고 적이대가 우리 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조직을 강화하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로 끌고 가서
모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공무원을 증언한답시고 하면서 자기들 세포조직을 강화하는 이러한 사회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모두 나라를 구한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체되고 있는 중에 마지막 보루인 안보까지도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제들이 군대 가서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집으로 전화를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무력화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이라는 훈련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군대가 100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군대는 군대가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자라나는 2세들을 빨갛게 물들이는 정규들을 완전히 타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있는 한 이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빨갛게 물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하나 우리 주변을 설득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많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구출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가족, 내 주변, 내 자식들을 정신무장을 시켜서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면은 이 나라는 바로 공산화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메꾸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함성을 지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분발합시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싸워! 감사합니다.